자, 노장불패 이제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름하여 역전의 찬스 박을 터뜨려라. 박을 터뜨려라. 강마을 대표는 지게에 배구공을 던져넣는다. 미션에 성공한 마을은 주민 전체가 나와 박을 터뜨리는데 이때 먼저 터뜨리는 팀이 승리. 이번 경기 재밌죠? 그렇습니다. 네. 현재 4-4로 엎치락 뒤치락 게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말 여기에서 예. 두 마을이 보니까 라이벌 마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7-4로 이기느냐 지느냐가 결정되는 그런 게임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럼, 근데 지금 뭐 우리 경기 네. 시작해야 되는데 네네. 양쪽에서 응원하느라 시끄러워요. 아이고. 경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자, 그러면 양 팀에 저 공을 넣어주시고 어르신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자, 먼저 우리 저 원촌동은 69세 김규영 어르신이 네, 네. 공을 던지겠습니다. 용화동에서는 75 대신 고석권 어르신께서 공을 던지는 선수로 나와주셨습니다. 근데 저 고석권 어르신은 보니까 지난주에 예. 저 물동을 이기고 달려라 할 때 평행 감각이 좋으시더라고요. 좋으셨죠. 네. 근데 오늘 예 공을 다루는 솜씨도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러면 파이팅 소리 한번 들어보고 네. 자, 원촌동 화이팅! 용화동 화이팅! 아, 좋아요. 자, 그러면 저 대표로서 각오 한 말씀 해주시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서 이기겠습니다. 이길 자신 있습니까? 예. 용화동 화이팅! 용화동 원촌동 화이팅! 아, 화이팅! 제가 용화동 화이팅 했더니 원촌동 화이팅 하셨어요. 아, 그래도 네. 정신을 확실히 지금 차리고 그러니까요. 계시는데요. 네. 어르신, 지금 저희가 온천동보다는 조금 연세가 있으시지만 그래도 연륜이 있으시니까요. 그죠? 자신 있으시죠? 화이팅! 화이팅! 자, 마이분들과 함께 화이팅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좋습니다. 네. 자, 준비. 선발 불면 안 되고요. 자, 선발 불면 안 되고 반드시 배공을 지게 세 개를 골인을 시켜야 됩니다. 준비 시작. 아, 짧아요. 네, 용화도. 아, 짧아요. 아, 조금 부족합니다. 자, 배공 주워세요. 배우죠. 자, 두 개. 자, 하나 더. 아, 네, 좋습니다. 하나 더. 출발.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원천도 하나 출발. 더 넣으셔야 돼요. 하나 더. 하나 더 넣어야 돼. 더 넣어야 돼. 자, 하나 더 넣어야 돼요. 용화동 하나 더 넣어주세요. 하나 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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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남자 어르신들이 박 던져주셔야 돼요. 남자 어르신들이 던져주셔야 됩니다. 여자 어르신들이 힘이 없어져서 남자 어르신들이 던져주셔야 돼요. 자,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네, 용화동